이번에 그 페미컴 역사 이거를 좀 재밌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또 장편, 이것도 장편이 될 거예요. 아마 한 2, 30분 나올 것 같은데. 이것도 팩 교환비는 형이 주고 자전거 타고 갔다 오는 건 제가 했어 그랬죠. 야 그거 자전거 타고 가야 돼. 옛날에는 그거 알죠? 게임샵 주변에 깡패들이 많았어. 게임샵 주변에 뭔 이렇게 깡패들이 많아. 애들 돈 털라고 그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그 막 1,000원짜리 2,000원 막 꼬깃꼬깃 막 접어갖고 그거 그냥 팩 교환하려고 갖고 오는데 세상에 그거를 10원에 한 대씩 하면서 그걸 털어가.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. 진짜 게임샵 가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일 수가 없었어. 특히나 돈 들고 갈 때. 돈이 없으면 다행인데. 그러니까 오락실이나 게임샵 그렇지 않습니까? 그 스트리트 파이터 한번 하겠다고 가는데 세상에 그거를 돈 뜯어가고 진짜 그죠? 어른 돼서 생각해보니까 야 진짜 그런 양아치가 없다 세상에. 진짜 열받네 생각하니까 갑자기. 많이 뜯겼거든요 저도. 그 뭐야 게임 잡지 사려고 들어갔다가 그때 그냥 샀어야 돼 게임 잡지를. 그때 한 7,000원 했잖아요 게임 잡지가. 부록 마음에 안 들어갖고 안 사고 나오다 그 돈을 뜯겼어요.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이런 거 발달해 있으니까 바로 뭐 112 신고하고 뭐 바로 SNS 올리고 막 이럴 수 있지.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잖아. 삐삐도 없었어. 그렇기 때문에 그냥 털리면 그냥 털리는 거예요. 수상한 형들 보면 그냥 냅다 뛰어야 돼 진짜. 미친듯이 달렸어요 진짜. 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소리 듣자마자 뛰는 거예요. 막 옆에 팩 끼고 막 제발 달려가지고 겨우겨우 집에 왔을 때 그 가슴 두근거림.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게임을 더 간절하게 했나봐 그죠? 돈도 없는데 괜히 가잖아 오락실 구경하려고. 돈도 없는데. 그리고 운 좋으면은 어떤 형님들이 게임하다 말고 가요 집에. 그럼 이제 그거 잽싸게 앉아갖고 하는 거야.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 죽으면은 가잖아 형님들이. 그러면 이제 19876543 이거 떨어지잖아요. 그거 눌러보겠다고 그 앉아갖고 그 버튼 누르는 거야. 그럼 그 소리를 맨 제일 많이 들었지. 끄어 죽을 때 흐어 이 소리 제일 많이 들었지. 어쨌든 뭐 그랬죠 그때 그 시절. 아이고 우리 다람쥐아님께서 만원 주시면서 네, 제 추억의 문방구 게임은 스노우 브라더스 2 킹 오브 파이터즈 98. 문방구 앞에서는 한 번도 끝까지 못 깼는데 어차피 10분도 못 할 거면서 왜 그렇게 계속 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저랑 되게 비슷하시네. 진짜 저도 그거 다 이게 다 추억이거든요. 스노우 브라더스, 킹 오브 파이터즈 태그 토너먼트는 뭐 오락실의 전설이었고 레전드였고 테크모 월드컵 야 텐가이 야 이거는 뭐 다들 아마 똑같으실 겁니다. 그 당시 오락실 가서 다니셨던 분들은 그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? 오락실 가서 격겜을 해. 혼자 하고 싶어. 제발 좀 누가 안 왔으면 좋겠어. 근데 꼭 누가 챌린지 걸어. 그럼 막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쿵쿵쿵 뛰기 시작해. 이미 졌어. 이미 그쪽에서 동전을 넣는 순간 졌어. 요즘에야 여러분들 오락실 갬성이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오락실 갬성 작살났어요. 스트리트 파이터 2 나왔을 때가 진짜 최고였어. 오락실에 진짜 뻥 안 치고 그 게임기 주변에만 이렇게 사람 다 둘러 있었어요. 옆에 그 모니터 옆에 동전이 막 진짜 계속 이만큼 쌓여있잖아. 너무 그게 막 너무 막 재밌는 거야 그거 보고 있으면. 베니마루 3단길이 반도우 3단길이 라이프 어겐 라이징 캔. 베니마루 소리가 왜 그렇게 잘 들렸나 몰라. 그리고 보글보글 소리가 왜 그렇게 잘 들리나 몰라. 오락실 가면 빰빰빠밤빠밤빠밤 하면서 오락실 가면 그 소리부터 들려. 땅땅땅땅땅땅 따당땅땅땅. 테트리스 맞아. 테트리스 소리도 많이 들렸어. 테트리스 소리 빰빰빠라바라밤빰빠라바라밤빰빠라바라밤. 그러니까 이 오락실에 그 특유의 그 소리가 있어요 그죠? 와 야 이런 데가 있었어. 이건 전국 공통이야. 그리고 오락실 하면은 여러분들 요즘에 오락실은 너무 깔끔해. 우리 오락실 그 위에다가는 주인장이 직접 쓴 타이틀명이 들어가야 돼. 주인장이 직접 써야 돼. 그게 진짜 오락실 갬성이지. 콘트라 보고 제목 보고 뿜었다 월남전. 아 콘트라를 월남전으로 써놨어요? 야 세상에 콘트라를 어떻게 월남전이라고 써놓냐. 야 기가 막힌다. 스트리트 화이터. 아 스트리트 화이터라고 쓰여있어서 화이터? 야 네, 수십 개 오락 소리 합창은 이제 영원히 못 들을 듯. 그러니까 아 정말 던전 드래곤 하나면 본전 뽑았다. 장난 아니었죠. 던전 드래곤은 또 파티풀 아닙니까? 이 꼭 학교나 학원 다니면은 꼭 한 세네 명씩 몰려다녀요. 던전 드래곤 파가 있었어. 야 너 전사 나 마법사 캐딜락이라든지 4인용 게임 있었어요. 4인용 게임들 그럼 이제 한 3, 4명씩 몰려가서 같이 하는 거야. 그 맛이 아주 기가 막혔어 진짜 그죠? 그리고 막 캐딜락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은 내가 할게 이러면서 자동차 또 운전하는 애가 있었어.
야구왕 그래가지고 막 그런 횡스크롤 벨트스크롤 액션 게임이 그냥 정말 이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하는 맛이 기가 막혔어.